지금은 5월 중순, 부추가 아주 많이 생산되는 계절이죠. 이때 쑥 버무리 하듯이 부추를 버무리 해서 드시면 참 몸에도 좋고 좋습니다. 옛날 어머니들이 많이 즐겨 드시던 요리입니다. 갑자기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네요. 부추를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서 씻어 놓습니다. 300ml의 물을 붓고 찜솥을 준비합니다. 찜보자기를 깔고 고추장을 이렇게 다시물에 잘 풀어줍니다. 이렇게. 우리밀 부침가루를 쓰겠습니다. 멸치다시물입니다. 다시물로 헹굽니다. 이렇게 다시물이 배이게 헹궈서 비닐팩에 넣겠습니다. 비닐팩에 넣고 두 스푼 정도 넣어서 돌돌 말아 흔들어줍니다. 골고루 밀가루가 부침가루가 붙게 골고루 흔들어줍니다. 부침가루가 골고루 잘 묻혀졌죠. 고추장 물을 붓고 자, 그 비닐에 넣고 고추장 묻은 것을 넣고 부침가루입니다. 부침가루 3스푼 자, 넣고 이렇게 또 묻혀봅니다. 한참에 두 가지를 찌겠습니다. 불을 지폈습니다. 통깨 송송송송 끝입니다. 자, 잘 익었죠?